다음에 대한축구협회 장배의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12강 1경기 경기 부천FC 1995 U18팀과 경북 김천상무FC U18 경북미용예수고의 맞대결 2무 1패 다소 좋지 않은 성적이었는데 이미 12강에 올라온 것만큼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오늘 5조 2위로 올라왔습니다. 1승 1무 1패라는 밸런스가 잡힌 성적이었는데요. 강릉제일고에게 0대2 패배 대건고에게 1대1 무승부 휘슬 소리와 함께하는 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검정색 줄무늬 상의 유니폼 부천FC 화면 오른쪽에 흰색 상의 김천상무FC입니다. 바로 로빈 패스 뿌려졌고요. 헤더 그대로 뒤로 빠지면서 수비 클리어링. 이야 유소년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압박이 양팀 모두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밀어줬어요. 찬스죠. 그대로 왼발. 골키퍼 정면입니다. 벼락같은 슈팅에 김소리 소환수 골키퍼 전방을 쳐다보다가 왼발로 멀리 내줬습니다. 헤더 뒤로 빠졌고요. 김민서입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0점을 조준해보는 김민서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패스 미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김민서 김민재와의 경합 이겨냈습니다. 이후에 왼발 슈팅 낮게 깔리면서 다시 한번 임팩트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김민서 키커는 이창훈 왼발로 올려주는데요. 중앙 쪽이죠. 이거 살아있습니다. 부천 일단 빠져나와 봅니다. 지금은 추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스로인 멀리 등지면서 권민우 공 빼앗겼고요. 이거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만 그 전에 전반전 종료라는 휘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12강 1경기 경기 부천FC 1995 U18팀과 경북 김천상무FC U18팀의 맞대결 전반전 0대0으로 그 어떤 팀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개 있어서는 괜찮았지만 슈팅 시도가 조금 적었었던 오늘 경기 전반전이었는데 후반전에는 과연 어떤 경기 내용이 나올까요?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후반전 40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검정색 줄무늬 상의 유니폼의 부천FC 화면 왼쪽에 흰색 상의의 김천상무FC입니다. 키커는 성신 오른발로 낮게 깔렸습니다. 뒤로 빠지는 공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마무리를 지어봤었던 남현욱가 따냈고요. 이후에 중앙 쪽으로 빠져나온 부천입니다. 내줬는데요. 터치 이후에 아크 정면 그대로 왼발 슈팅. 골키퍼 날아오르면서 잡아냅니다. 정민희의 슈팅. 이번에도 전환 선택 정상입니다. 침투안을 이창훈에게 내줬고요. 이창훈 중앙 컷백 이후에 오른발 슈팅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벼락 같은 김민재의 슈팅 김민재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골키퍼 펀칭 그리고 헤더로 벗어나는 과정 넘어지면서 휘슬이 헤더 커트가 안 됐어요. 김민서 오른쪽에서 돌파 드리블 시도 한번 접고 중앙 쪽 그대로 왼발 슈팅 높게 뜹니다. 김민서의 마무리 시도 김민서가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부천의 프리킥 짧게 나왔습니다. 반대 전환 됐고요. 김소리 중앙 쪽에서 공 잡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시도 높게 떴습니다. 강현준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네, 강한 충돌 돌파 시도에 봤고요. 통했습니다. 이후에 왼쪽으로 김소리 잡습니다. 바로 크로스 올라갔어요.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세트피스 중요하죠. 올려줍니다. 반대쪽으로 그대로 뒤로 빠졌고요. 마무리까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걷어내는 김천입니다. 원투패스 이후에 오른쪽으로 정민이 크로스 시도 헤더!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쉬워하는 김민서. 김천을 상대로 몰아붙여보고 있습니다. 이 공도 연결이 됐어요. 힐킥으로 성신 접고요. 오른발 툭 밀어줬습니다. 반대쪽에서 강현준 다시 한번 헤더! 김민서입니다. 스쿨디어 끝없이 두드린 결과 부천이 결국에는 빠져 나와보고 있습니다. 김민재 아크 정면 그대로 왼발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김민재가 동점을 노려봤습니다. 김민서 천천히 나가봅니다. 김민서요. 페널티킥 오늘 경기 멀티골을 신고합니다. 스코어리어 깔끔한 마무리로 홍주영 골키퍼의 방향을 제대로 속여냈습니다. 이렇게 오는규가 따냈는데요. 부천도 지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벌립니다. 이민석 낮은 크로스 뒤로 빠졌는데요. 수비 클리어링 그리고 그대로 오늘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불립니다. 제43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12강 1경기 부천FC 1995 U18팀과 김천상무FC U18팀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0으로 김민서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부천을 8강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내일 모레 금요일에 부천과 포항이 8강에서 맞붙게 됐고요. 김민서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수은갑이죠. 이렇게 1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저희는 잠시만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